2021년 서강대 편입 독해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단락이 지금 한 개예요. 자, 단락이 몇 개? 한 개.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세 문제로 형성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특히 두 번째 34번 문제가 이게 이제 추론 문제죠. 내년 공무원 시험이 추론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요것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문제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작가의 프레젠테이션, 그 위 작가의 이 글은, 발표는 가장 be like는 뭐뭐와 같다. 시작. 뭐뭐와 같다. 그렇지. 뭐와 같다? 5부 이하의 뭐와 같다. 시작. 5부 이하의 뭐와 같다. 이게 지금 제가 푸는 게 이게 서강대 문제 유형이에요, 유형. 그럼 이거를 남은 4개월 동안 기본기 단어, 기본기 문법 다, 그리고 구문 독해 갖춘 사람들은 남은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 8개념 거를 다 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격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기본기가 안 된 상태에서, 아, 이게 너무 재밌고, 비법이 통하고, 근데 본인이 가서 해석이 안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기를 두 달 동안 7, 8달 잘 닦고 올라왔는 거예요. 이건 무슨 문제냐면은, 어떤 글을 주어주고, 작가의 프레젠테이션이 뭐와 같다고 하냐는 것은, 바로 이 글의 종류를 묻는 거예요. 다시, 시작. 글의 종류. 그렇죠. 서강대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예요. 작가의 프레젠테이션이 뭐와 같나? 이 글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각 지문당 반드시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 두 번째 34번 문제는, 자, which of the following, 다음 중 어느 것이, 여기 보세요. list 어디서 나왔죠? 어? less. 그 다음에 원급이 뭐죠? 어? return. 됐나요? 그 지금 우리 7, 8월 기본기를 지금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장 덜 뭐뭐 할 것 같다. 시작. 가장 덜 뭐뭐 할 것 같다는 거죠.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덜 infer, infer이 뭐죠? 추론. 가장 덜 추론할 수 있을 것 같느냐. 뭐, 윗글로부터. 그러면, 추론의 불일치 문제. 시작. 추론의 불일치 문제.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내용 일치 불일치로 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추론이라는 것은, 자, 우리 공무원 수험생도 잘 들어야 돼요. 내용 일치 불일치로 절대로 풀면 안 된다 했어요. 맞죠? 이렇게 내용 일치로 푸는 게 아니라, 추론이라는 것은 내용 일치 불일치에 근거해서 미루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작. 내용 일치 불일치에 근거해서 미루어 한 번 더 뭐 해본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딱 어떤 표현이 나왔으니까 바로 답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년 공무원 시험이 일치 불일치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그 유형에서 추론형 문제로 바뀌어진다라는 게 바로 34번 같은 이런 문제 스타일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부터 이제 사고형 문제를 독해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35번. 아, 그렇죠. 빈칸 어휘 문제. 시작. 빈칸 어휘 문제. 어휘도 문맥에서 추론에 맞는 어휘를 골라내라는 이야기죠. 그런 식의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무원 수험생들은 딱 정해진 단어만 외우시면 돼요. 그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 두 달 동안 하고 있는 몇 개? 1470개.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시험 친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공무원 기출 단어, 녹색 교재, 2개월 과정 90월달 가는 거, 그거 다 하는데, 거기에 맞는 수준의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예요. 제가 지금 분홍색으로 색칠하는 단어는 바로 우리 공무원 수험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예요. 전부 다 지금 기출에서 나왔던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녹색으로 색칠하는 단어가 있죠? 대답하세요. 알았죠? 요거는 우리 편입 수험생들. 예를 들어 내가 서성안을 가겠다. 서성안에 내가 인문계를 가겠다.
아니면 뭐 자연계를 가겠다. 그러면 편입을 해야 되는 학생들은 이 단어는 외워줘야 돼요. 그러더라도 단어 공부가 굉장히 힘든 거는 제가 아는데 이런 지금 녹색의 단어를 위해서 편입학원에 가가지고 단어장,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장이 있어요. 그걸 구입해가지고 막 외우려고 시도했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단어장 한번 보자 하면 10장을 못 넘기고 있어요. 그걸 내가 물어보지. 니 왜 10장도 못 넘기는데 하니까 선생님 단어 너무 어려워요. 외우다 지쳐서 그냥 저 끝까지 못 가겠어요. 그러다 포기해버리는 거지. 그런데 선생님과 지금 봄에 지금 연초에 지금 따라왔던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시작.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제가 지금 분홍색 색칠하는 단어가 김태동의 파워복화 기본기를 쭉쭉 따라왔고 지금 여기 앉은 학생 중에 그걸 지금 다 커버한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상담할 때 뭐라고 했어요? 기출 문제 풀 때 녹색 단어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 그 지엽적인 단어를 공부하는 이런 순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편입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녹색의 메모리 되어가지고 그거 위주로 처음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단어가 계속 어려운 단어가 나오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기억도 안 나고 순서를 망가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어쨌든 간에 정답을 내매 있어서는 출제 교수님이 녹색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기본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시작! 그렇죠. 기본 단어에 대한 그거를 먼저 인식을 하고 그러고 나서 뭔가 전공에서 배울 수 있는 지엽적인 단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 녹색 교재, 공무원이든 편입이든 그 기출 기본형을 다 외워야지만 여기에 가서 시험 문제를 풀 때 내가 좀 지엽적인 단어가 나오더라도 그걸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았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단어 공부 제대로 했는가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지금 두달 동안 열심히 해왔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전부 다 B, C, D로 봤을 때 명사의 시작. 그렇지, 명사의죠. 자, 이거 한번 두 달 배웠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콘텐츠가 제가 두 달 동안 수업하면서 무슨 뜻이 있다 했어요? 그렇지, 내용. 자, 대답 나오면 가보자. 형용사로도 우리 배웠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지금 서강대 문제 풀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이해되면은 굉장히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는 거예요. 놀러 갈 때 작은 텐트가 좋아요? 큰 텐트가 만족스러워요? 시작! 그래, 뜻이 뭐예요? 만족스러운. 그러면 선생님이 가을에 기본서 수업 들어갈 때 이렇게 정리를 다 해드린단 말이에요. 텐트로 끝나는 단어. 시작! 그렇죠. 텐트로 끝나는 기출 단어를 다 모아드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형 단어는 연상법을 다 소개시켜 드린다 했습니다. 인텐트. 어떻게 볼까요? 텐트 안에서 골몰하는. 시작. 텐트 안에서 뭐 하는? 그래, 골몰하는. 골몰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생각에 빠져있는. 시작.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출에서 텐트 들어간 단어 중에 혹시 이 단어 두 달 동안 배웠는 기억나십니까? Tentative. 시작. 여러분, 우리 놀러 갈 때 텐트에 TV를 장기적으로 갖고 갑니까? 임시로 갖고 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Tentative가 이게 임시어 이런 뜻이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텐트로 끝나는 단어 중에서 요 단어 여러분 기본용 단어로 외우실 겁니다. 포텐트. 시작. 어떠죠? 전쟁에서 우리 병사들이 텐트 앞에 대포가 한 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포가 약해야 될까요? 강력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기려면 텐트 앞에 대포가 바로 강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텐트가 강력한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텐트 단어들이 쭉 머릿속에 이제 나열 다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입체화시켜야 되는 거고. 요거는요, 이번에 A 단어는요, 1470개의 기본형 단어예요.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단어를 묻는 거죠. 여러분, 몇 차원 세계에 살고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디멘션, 시작.
그 dimensio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뭐 1차원 세계, 2차원 세계, 3차원 세계 할 때 그 차원이란 뜻이에요. 차원 또는 규모 이런 뜻이고요. 3번 단어 잘 보세요. coordinate 시작. 요거는 이제 요 단어를 먼저 출발하셔야 돼요. coordination 시작. coordination이라는 것은 옷을 갖다가 뭔가 코디를 해준다는 것은 어긋나게 입게 되는 겁니까? 조화롭게 입는 겁니까? 조화. 그렇죠. 뭔가 coordination이라는 것은 뭔가 조화를 이루고 뭔가 합동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화, 합동 이런 의미가 이제 coordination이고,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지금 어근이 코디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걸 말하는 걸까요? 어울리는 걸 말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코디가 된다는 것은 위아래 옷이 코디가 되는 것은 서로 어울린다는 이야기죠. 그런 느낌으로 코디네이션을 여기서 파생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잘 어울리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권 대학이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상위권 대학 편입 문제 아닙니까? 이게 수학으로 들어가면은요, 코디네이트가 따라합니다. 좌표 시작. 그래서 코디네이트가 좌표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시생들은 이게 좌표라는 의미는 알 필요가 없는 거고, 어쨌든 시험에 나왔을 때 뭔가 어울린다라는 그 느낌만 가지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spatiality는 여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넓은 가는 단어가 뭐 있죠? 그렇죠. spacious 시작. spacious를 알았기 때문에 이 spatiality라는 것은 그 넓은 가는 의미를 잡고 오면 되는 거죠. 됐나요? 네, 그러면 spatiality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말하겠죠. 넓다라는 의미니까. 그 다음에 B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literature는 이거는 기본 단어입니다. 뜻이 뭐죠? 그렇죠. 요거는 문학이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한번 보세요. textuality는 역시 어근이 중요하죠. 요 단어를 보세요. 텍스트 시작. 텍스트가 뭐예요? 그렇지. 문자 맞아요. 본문 문자 시작. 본문 문자. 그러니까 정확한 뜻을 몰라도 텍스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문자와 본문과 연관된 단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불어에서 나온 단어고 우리 공시생들은 이 단어는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편입 학생들은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불어예요. 영어가 아니에요. 바로 미장센 시작. 불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미장센이라는 단어를 외우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설에서 미장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럼 미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 연극에서 무대를 갖다가 꾸며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연출 시작. 연출. 제가 분명히 지금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미장센이 나오면은 일단 외우는 방법. 건설에서 뭐를 먼저 생각하자? 미장. 그리고 미장을 한다는 것은 그 공간을 뭐 하는 거다? 시작. 연출.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기본 단어죠. aesthetics. 밑자로 시작합니다. 오호,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밑자, 밑자. 심미적인 거 맞아요. 미학. 시작. 그럼 미학이죠. 기본 단어로 알고 있는 단어가 되게 돼요. example, 기본 단어입니다. 뭐죠? 그렇죠. 따라합니다. 예시, 시작. 근데, plebiscite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없죠? 대답 살았죠? 그런데, 나는 대구 사니까, 나 이거 몰라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과 경쟁을 하려면은 이 단어 수준까지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볼까요? 발음부터 해봅시다. plebiscite.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접두사람 보세요. plebiscite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여러분 그 plenty라는 단어 아세요? 뜻이 뭐죠? 그렇죠. 많은. 맞아요. 그리고 뒤에 접미사가 사이트가 된 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이언스에서 나오는 거죠. 사이언스가 뭐예요? 과학이죠.
그러면 많다라는 플레비, 플랜티하고 그 다음에 사이트, 과학을 의미하는 사이언스가 합쳐진 거예요. 그럼 많다라는 건뭘 의미할까요? 바로 군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많다라는 거는 뭘 의미한다고? 군중을 말하죠. 이거하고 연관되어가지고 출제되는 단어인데 공시생들은 이건 알아야 됩니다. 이 단어 아는 사람 있나요, 혹시? plenary, 시작. plenary는 이건 공시생도 알아야 된다네요. 맞아요. 완전한. 김태동 파워복화에서 이렇게 외웁니다. 완전히 풀려나리. 시작. 완전히 풀려나리. 그래서 plenary가 이게 형용사로서 완전한 뜻이 있습니다. 대답해서 알았죠? 네, 완전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plab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plenty, 많은, 군중, 그 다음에 plenary, 완전한 이런 의미가 있고, site는 과학이라는 하나의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과학이라는 하나의 뭐라고? 체계가 잡혀진 걸 말합니다. 그러면 plebiscite라는 뜻이 뭐냐면은 국민 투표라는 뜻입니다. 다시, plebiscite가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개헌을 하려면은 1인 독재 권력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국민 투표에 붙여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군중, 완전한 많은 군중에게 그 체계가 잡힌 국민 투표에 의해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1인 독재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오게 된다?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했나요? 예. 네. 그러면 플레버사이트라는 단어가 국민 투표란 뜻인데, 이 단어가 있습니다. referendum, 시작. referendum 이란 단어는, 이거는 공시생 편입 다 알아야 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refer 이란 단어 배우셨죠? 뜻이 뭐죠? 참고하다, 응급하다. 시작. 그렇지. 그 다음에, end라는 단어는,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제가 무슨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목적. 됐나요? 그러면 목적을 응급하다. 시작. 목적을 응급하다. 그러면 국민 투표를 왜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그 목적을 응급하는 게 그게 국민 투표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네, 그러면 두 개에 오셔야 됩니다. 국민 투표라는 단어는 반드시 두 개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referendum, 시작. 외우는 방법이 뭔데? 국민의 목적을 refer, 뭐 한다? 언급하는 거. 그게 국민 투표고. plebiscite는 어떻게 외운다? plebi가 뭐다? 그래, 군중 완전한. site는 체계. 그래서 군중 완전한 체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국민 투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 C로 가보겠습니다. conservatism은 여러분, 두달 동안 이 단어를 배우셨습니다. conserve란 단어가 있고, preserve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는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서성안을, 독해를 강의하는 것도 내용 콘텐츠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혹시나 있으면 선생님 강의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뜻이 뭐라고 했죠? 보자로 시작하는데. 그렇지. 보존하다. 여러분, conservatism입니다. tism이 들어가면은 무슨 주의란 뜻입니다. 그러면 뭔가 보존하려고 하는 주의는 계획주의입니까? 보수주의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conservatism이 보수주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여러분 반대어와 반드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리퍼머즘, 리퍼머즘. 리폼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죠? 그렇죠. 리폼을 한다는 것은 집을 리폼한다는 것은 바꾸는 걸 말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를 바꾸려고 하는 거를 무슨 주의가 되겠습니까? 계획주의. 다시 리포머이즘 뜻이 뭐라고요? 계획주의. 여러분 개딸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개딸. 계획의 딸. 시작.
민주당 근데 쓰는 게 계획의 딸, 개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리포머이즘이죠. 이 나라를 갖다가 뭔가 계획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지키려고 하는 거. 뭐죠, 그게? conservatism, 보수주의. 됐나요? 보수와 계획이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런 게 뭐예요? 각 지역에서 뭔가 랜드마크가 있다라는 것은 그게 나세울 수 있고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형을 말하는, 지형물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랜드마크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설명하는 단어가 아직 그 단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거의 다 내가 이해되고 있고 자리가 잡혀져 있다면은 굉장히 단어 실력이 안정적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전혀 내가 이걸 50% 이상 단어를 모르고 있다 하면은 9월달 기본서를 들어가더라도 단어 공부는 천천히 1470개를 외우고 그다음 기출도 외우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제가 보겠습니다. 시험은 항상 제가 무슨 싸움이라고 이야기했나요? 시간 싸움이랬죠. 자, 이제 글을 보는 훈련을 해봅시다. 항상 무슨 처리한다 했죠? 사선 처리. 몇 문장 되어 있는 거 먼저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문장이 어디죠? cert. 맞나요? 자, 맞춤표 잘 보세요. 세 번째가 어디죠? 어디죠? nation이죠.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이렇게. 맞죠? 네. 항상 했던 말이 뭐였었어요? 공무원 기출이든 편입 기출 독해든 제가 항상 상의해서 항상 뭐를 잡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A는 뭐이다? B다. 그렇죠. A가 이 글에 뭐를 나타낸다 했겠죠? 중심, 소재. 그 다음에 B가 뭐라고 했죠? 논거. 그리고 지금 이제 해석하는 게 지금 두달 동안 오늘 우리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603개의 그 구문을 다 공부했는 사람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실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해석을 안 해주더라도 이제 해석이 나올 정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볼까요? 5분. 뒤에서 앞으로. 시작. 한 국가의 문학의 뭐뭐는. 시작. 한 국가의 문학의 뭐뭐는. 그러면 이 글의 소재가 뭐예요? 한 국가 문학의 뭐뭐. 됐나요? 이게 소재잖아요. 그것은 indication. 표시이다. 시작. 표시이다. 뭐에? 5분 나왔으니까 뒤에서 앞으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it, 주어. 자, 두달 동안 배웠는 거. portray, 묘사하다. 기본 단어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뒤에 뭐가 보이지 않나요? 목적. 그러면 society하고 it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이렇게 달려왔는 겁니다. 그것이 묘사하는 사회의 연령의 표시입니다. 시작. 그것이 묘사하는 사회의 연령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A는 B다가 잡혀졌죠. 한 국가의 문학의 뭐뭐는 그것이 묘사하는 사회의 연령의 표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A 부분에 추론 의의를 한번 해봅시다. 집어넣어 봅시다. 한국가 문학의 컨텐츠는, 디멘션은, 코디네이트는, 스페셜리티는, 저는 느낌이 왔거든요. 몇 번? 한국가의 문학의 뭐뭐는 뭐이다. 그것이 묘사하는 사회의 연령 집단의 표시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 문학 작품에 들어가 있는 뭐는 시작? 내용은 그렇지. 내용은.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자연스러운 게 내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컨텐츠가 되면 형용사는 만족스러운 뜻이지만 내용이, 명사할 때 내용의 뜻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일단 느낌이 왔는 거죠. 다시 소재가 뭐라고? 시작. 한 국가의 문학의 뭐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논거가 뭐였다? 그것이 묘사하는 사회의 무슨 집단, 연령 집단의 표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우리나라의 문학이 있다. 그 문학의 내용에는 연령이 나타내는 그런 내용의 표시가 있다는 이야기죠. 노인들이 나타내는, 뭔가 그런 내용이 전달이 있고, 그럼 여러분처럼 젊은 사람들이 뭔가 이 문학 속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연령 집단에 대한 표시되는 것이 그게 한국과 문학의 내용이 되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항상 내가 했던 말이 적어도 몇 문장은 읽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 문장 가볼까요? 다 읽고 푸는 게 아닙니다.
스피킹이 나왔고 콤마 다음에 영 소사이어티 주어가 나왔고 생산하다 만들어내다 프로듀스 동사가 나왔어요. 저는 했던 말 그대로 하면 되죠. 무슨 구문? 그렇지, 분사 구문이죠. 여기에는 지금 목적 안 나왔죠. 그럼 여기 스피커는 자동사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이건 부사죠. speculatively라는 것은 speculate라는 단어가 뭔가 추측하다는 뜻이죠. 그것에 이제 부사가 되니까 추측해서 말하자면 시작. 추측해서 말하자면 앞 내용과 연결돼야 됩니다. 뿌린 사회는 시작. 프로듀스 뭐 한다? 그렇지. 생산하고 만들어낸다.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빨리 색칠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어린 사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시작. 늙은 사회가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답하세요. 맞죠? 네. 그러면 이 글의 구조를 이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한국과의 문학의 내용이 사회의 어떤 연령 집단이 나타내는 표시다라고 했는데, 바로 밑에 문장에서 어린 사회는 뭐를 만들어내고 있고, 문학에다가. 그 다음, 늙은 사회는 뭐뭐를 만들어내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제 가다 보면은 내가 아는 단어만 나온다, 모르는 단어도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틀을 먼저 잡아놓으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급을 먹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단어 자체는 항상 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병렬 관계. 시작. 역접이 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뒤집어지겠지만, 맞죠? 그런 쪽에 이제 생각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젊은 사회가 만들어내는 게첫 번째 요 단어 한번 봅시다. 여러분, vigorous 배웠죠? 뭐죠? 그렇지. 원기왕성한. 시작. 그 다음 보세요. sophisticate가 정교한 뜻이죠. 근데 앞에 on이 붙었죠. 부정이죠. 그럼 뭐 하지 못한 거? 그렇죠. 뭔가 정교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뒤에 b를 다 나왔으니까. 단어가 뭐죠? 문화. 시작. 문화. 그래서 어린 사회가 만들어내는 것은 원기왕성하고 뭔가 정교하지 못한 그런 문학을 만들어내더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바로 옆에 literature 나왔습니다. 이런 걸 제가 무슨 격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동격. 시작. 그죠.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세요. 과거분사 PP가 saturated가 지금 왼쪽에 literature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구문정리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무슨 수시? 그렇죠. saturate라는 단어도 기본 단어입니다. 헌법 적시다. 시작. 헌법 적시다. 뭐로 헌법 적셔진 문학입니까? 삶의 간단한 문제점으로 헌법 적셔진 문학. 시작. 삶의 간단한 문제들로 헌법 적셔진 문학. 제가 이렇게 하이폰이 나오면은 선생님이 무슨 설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연 설명. 그 삶의 간단한 문제점이라는 것은 음식, 옷, 그 다음에 은신처, 집을 말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의식주. 시작. 의식주.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문학에서 어린 사회가 만들어내는 문학은 그 내용이 어떤 거란 이야기입니까? 원기왕성하고 정교하지는 못한 문학인데, 근데 뭐로 헌법 적셔져 있는 문학입니까? 삶의 간단한 문제점. 그게 뭔데요? 시작. 의식주. 됐나요? 그런 내용이 문학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자, 이제는 반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늙은 사회는 만들어낸다. 뭐를? 좀더 컴플렉스가 형용사가 되면 뭐라 했겠죠? 복잡한. 그러면 빨리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심플하다 했습니다. 맞나요? 근데 늙은 사회는 문학을 만들어내는 게 어떻다는 이야기죠? 복잡한 문학. 이런 게 지금 왔다 갔다 비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복잡한 문학이라는 것은 문학인데, 와, 드디어 나왔네요. 전치사 위치. 시작. 전치사 위치는 관계부사 성격을 갖추어서 뒤에가 무슨 문장이 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복잡한 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일부 사람들은 익스프레스 표현을 한다. 뭐를? 자, 이건 기본 단어라고 돼야 돼요. 여러분, 노스텔지아. 향자로 시작합니다. 그 향수. 맞아요. 향수를 표현합니다.
뭐를 위한 향수냐면은, 자, 오브 뒤에서 계속해야죠. 과거의 더 단순한 삶을 위한 향수. 시작. 과거의 더 간단한 삶에 대한 뭐? 향수. 그렇죠? 나이가 들면 이제는 옛 고향이 좋고, 치열하게 싸웠던 직장 내에서 싸우고, 청장년기를 보내다가 이제 노년기가 되면 옛날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과거의 단순한 삶에 대한 어떤 향수를 문학에다 표현하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또 뭐냐? 병렬주의 보죠. 일부 사람들은 리플렉트 온을 한다. 자, 리플렉트 온이 뭐죠? 그렇지. 반영하다, 반추하다. 돌이켜보다. 다시 반추하는 게뭐 하는 거라고? 돌이켜보다. 일부 사람들은 또 돌이켜보고, 반추해보고, 반영합니다. 뭐를? 문제점들. 뭐의 문제점? 삶과 죽음의 그런 문제점을 문학에 반영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무슨 관계? 내가 항상 했던 말? 그거라면 some 나오고 똑같네. 그 다음에 describe 똑같네. 묘사하다. 뭐를? 저? 이거 이해해야 되죠. 항상 내가 했던 말이 있었어요. 전치사 명사가 나오면 선생님이 무슨 구라고 이야기했다? 전명구. 그런데 OR이 많습니다. 병렬관계인데 선택적 병렬관계죠. 여러분 이 단어 아시죠? Disgust가 뭐예요? 역겨움이죠. 그런데 앞에는 gust에 dis가 붙어서 안 붙어죠? 안 붙었죠? 그럼 역겨움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gust라는 것은 어떤 즐거움을 말하는 거고, disgust는 무슨 뜻이라고? 역겨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휘가 조금 자꾸 실력이 기본적인 것만 갖추면 자꾸 이렇게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서 독해가 돼가야 되는 거예요. 역겹거나 뭔가 기쁘게, 즐겁게 일부 사람들은 묘사하더라. 목적어 나왔습니다. 요게 목적어입니다. 디케이던스가 목적어입니다. 디케이던스는 아시는 단어에 대해 뭐죠? 썩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썩음. 다시 뭐라고? 썩는 걸 말하죠. 어떤 것의 썩음을 묘사합니까? 후 이하의 사람들의 썩음. 시작. 후 이하의 사람들의 썩음. 후 이하가 뭔데요?